팔로미 팔로미 지난주 밀착취재에 찜당한 백스테이지 첫 번째 주인공은 길다 길어 섹시가이로 돌아온 우트더 영. 팬들을 조련하는 우영군, 하지만 진심은 따로 있죠. 팬분들 진심으로 어떠십니까? 첫 방 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다음엔 꼭 생방에서 만나요. 다음은 2주 연속 챔피언 트로피를 거머쥔 슈퍼주니어입니다. 특히 지난주엔 신영씨가 자리를 비우면서 MC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멤버가 있었는데요. 다음주에는 신영언니가 네? 안 올 것 같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안 오셔도 무방하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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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프터스쿨 만나보시죠. 민혁씨 혹시 네. 팀 MC 이기고 네. 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. 소문이 아니라 이제 시작 사실화가 되겠어요. 신동영 다 했지. 얼마큼 다 20회 넘게 했습니다. 새로운 MC 은혁 인사드리겠습니다. 은혁 씨, 신동 씨가 가만히 있을까요? 뭐 어쨌든 개편 시점 앞두고 자리 비우면 큰일 나는 걸로. 유난히 직속 선후배의 만남이 잦았던 지난주 쇼챔 백스테이지. 여기 지금 다 저희 식구예요. 일로 와봐요. 우리가 어떤 선배예요? 빨리 말해봐요. 정말 존경합니다. 거짓말 하고 있어. 저희 많이 예뻐해 주시는 선배님들. 난 어색하다고 했거든요. 뭐? 소문 선배야? 누가 제일 무서워? 백호야? 백호야. 왜 말을 못해? 유희 선배님이라고. 여기 또 훈훈한 선후배의 모습을 포착했으니 바로 에이젝스와 오랜만에 컴백한 김영준 씨. 첫 컴백 무대였던 김영준 씨. 너무 좋고요. 연기할 때도 음악하고 싶었는데 역시 예, 좋네요. 돌아오니까. 저희도 좋습니다. 오늘도 멋진 무대 빨리 만나는 걸로. 빨리 보고 싶네요.